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같이 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부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매우 엄중하고 또한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이제 본문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오늘 좀 고찰해 보아야 할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짧은 구절 속에 어떤 신앙의 그 원리와 우리가 어떻게 신자로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그리고 길들여진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단순히 그냥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그 삶이 녹아져 있는 고백이다. 또한 그 신앙 고백은 어떤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니까 타인을 향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여 그래서 고난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신앙 고백임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 고백의 흐름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에 신앙 고백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곧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이 고백하는 것은 그분을 따르기 위한 거고 따르는 다짐이고 따라야 하는 것이며 또 내가 따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고민하고 나 자신을 늘 점검하는 차원에서의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더 기가 막힌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의 그 27절 그 중간에 보시면 그때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돼 있어요. 자 보세요. 그때의 그가 행한 대로 갚겠다는 말씀은 행한 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 전에 나와 있는 구절이겠죠. 뭘 의미하겠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받는가? 너는 나를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이게 근거라는 겁니다. 또한 28절에 보시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왕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격이 뭐냐를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겠죠. 그게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라 이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안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거라 이거죠.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특히 우리 여기 장로교인들이 혹 있다면 장로교는 이신칭의, 그 루터가 강조했던 이신칭의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균형 있게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그냥 모든 게 다 은혜, 그러니까 값싼 은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백한다는 그 차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성경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주님 믿습니다. 그럼 나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만 이해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고백하는 거고 고백하는 게 그를 따르는 거라 이거예요. 이 사실은요. 단지 마태복음 이 마태가 강조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제가 약간 좀 그 비아냥조로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값싼 은혜, 그 은혜를 강조했던 본래의 성경 구절, 특히 바울 서신, 그 바울 서신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사도 바울, 특히 우리 장로 교인들이 좋아하는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결국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한 거라 이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결국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으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자면 믿는 게 뭐냐? 따르는 거라 이겁니다. 따르는 게 뭐냐? 믿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을 자꾸만 분리해 생각을 해요. 이거를 고치셔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주님의 이 요구 앞에 우리는 몇 주간 계속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오. 나는 지금 과연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주님 믿습니까? 라고 하면 예, 믿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주님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물으면 선뜻 대답을 못해요. 물론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실제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게 견주고 비교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한 성경의 가르침상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결코 이분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이 격리되지 않아요. 같이 간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이 우리의 복음, 이 기독교가 말하는 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말하면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를 따르는 것과 이렇게 등식을 이렇게 성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첫 번째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기 부인, 즉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거든요. 이 부인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마인의 프라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독일어로 말하면 Verleugnung이에요. Verleugnung.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좀 나름대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타락 전과 타락 후의 인간의 상태 중에 가장 크게 바뀌어진 게 뭘까요? 자, 아담과 이브로 한번 상정해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아담은요, 타락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지죠. 타락 전에는 자신의 아내를 가리켜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굉장히 정말 사랑하는 고백을 하죠. 근데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이브년 때문에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의 잘못을 자신이 사랑해야 할 또 사랑했던 그 여자에게 전가시키죠. 또한 이브도 마찬가지예요. 저 뱀이 꿰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고 순전히 타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이게 극명하게 달라진 차이점이에요. 이거를 좀 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타락 전과 후에 달라진 아주 극명한 차이는 뭐냐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거를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교만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교만한 거거든요. 자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달라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모든 죄악의 핵심이 뭐냐? 그게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모든 죄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그 중심에는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런데 그 교만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니까 교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사탄이 왜 사탄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원래 마귀도 천사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함 때문에 떨어져서 악마가 된 거예요. 동일하게 인간이 왜 죄인 되었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지라는 그 교만함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타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의 가장 중심에는 자기 사랑, 그 교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그 교만은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까지 가죠. 그러니까 창조주 자리에 누가 앉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앉는 거죠. 이게 가장 죄악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게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 아니에요? 근데 죄인된, 타락된 인간은 뭐예요?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식을 낳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꾸리며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또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결국에 자기 만족을 위해 사랑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모든 자연인, 심지어 기독교인조차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원래 복수성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그 자체의 명제는 복수성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된 이후에 이제 그 사랑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타자는 다 자기 사랑의 도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교만인 거죠. 그게 자기 사랑의
하나의 표현으로서 교만 혹은 자만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교만과 자만은 이기적인 거예요. 배타적인 거예요. 자기밖에 없어요. 하지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과 그 구도는 더불어 함께 만드셨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둘이 각각의 개체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존재 그 자체거든요. 근데 타락된 이후에 이게 깡그리 무시되고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 사랑의 대상에 자기 자신이 앉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교만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은요,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게 왜 무서우냐면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만은, 자기 사랑으로 표출되는 교만은 인간의 본성에 속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제대로 인식하지는 못해요. 이게 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또한 자기 자신은 교만한 존재거든요. 나를 사랑해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너는 너무 교만해. 넌 너무 너만 알아.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비판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는 본성인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도리어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 비판하기 때문에 이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마치 질병으로 말하면 암과 같죠. 암을 몰라요. 초기에는. 암덩어리가 있는데도 몰라요. 아무런 현상이 없어요. 암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경미한 질병들은요, 즉각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뭐 열이 난다든가, 뭐 어디가 아프다든가, 그런 거는 굉장히 경미한 병들이거든요. 그건 직접적이니까 그냥 고치면 돼요, 바로. 근데 이 암이라는 이 병은요, 몰라요. 근데 그게 심각한 병이라는 거죠. 마치 이것처럼 이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교만이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는 몰라, 인식을 못해요. 하지만 우리의 본성 속에 그게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그 본성, 나만을 주장하려는 그 욕망, 그거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만 보지 자기 자신을 통해 보지 못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또 하나의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 교만은요, 본질적으로 경쟁 관계를 통해 이게 자라게 되거든요. 그 본성 속의 교만에 자기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자기 사랑의 교만은 이게 필연적으로 경쟁이라는 구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또 다른 양상으로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교묘하고 치명적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명품으로 도배하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VIP 행세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불쾌하죠. 욕을 하겠죠. 재수없어.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상황과 여건은 그렇지 않지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동경을 우회적이고 부정적인 뉘앙스로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을 우리가 상정할 때 꼭 이 표현들은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예쁨, 절대적인 뭐 이런 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타인과 누구를 견주어서, 아, 누구보다 예뻐, 누구보다 똑똑해, 누구보다 잘났어, 누구보다 많이 가졌어 라고 우리는 다 이게 누구보다를 안 붙여도,
암암리에 다 포함되어 있는 본성적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예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잖아요. 우리가 그 엄친아 엄친녀를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엄마 친구 아들내미, 엄마 친구 딸내미. 이게 뭐예요? 집안도 좋고 예쁘고 똑똑하고 잘났고 성격 좋은 내 친구가 있어. 누구한테 말하는 거죠? 그 자식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얘를 계속 비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계속 자기 자신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쟤는 너보다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마음의 궁극적인 내면은 다 자기 사랑의 교만 속에 나타나는 거라 이거죠. 같은 업종끼리는 별로 친하지 않아요. 그렇죠? 경쟁 관리 관계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목사들도요,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특히 같은 지역에 있는 목사끼리는 이게 경쟁이 있어서 그렇게 친하지가 않아요.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경쟁 구도 속에는 별로 친하지가 않아요. 도리어 친한 것은 고등학교 동창끼리 만나면 친해요. 한 잔 꺾으면서, 아, 이거 우리 한번 뭉치는 거야. 되게 거기서는 얘기 다 하거든요. 근데 경쟁적인 상대방과는 아주 이게 그냥 거칠에만 인사하지 속 얘기를 안 해요. 성도들 내에서도 이게 영적인 관계가 있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만나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에 자기 사랑의 본성이 있거든요. 그 본성이 경쟁적으로 계속 북돋거든요. 그 북돋움이 결국에는 이 원만한 관계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일상,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대놓고 경쟁 구도를 이렇게 인정하는 그 분야가 정치죠. 정치는 대놓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합법화된 거죠. 모든 선거가 다 경쟁 아닙니까? 경쟁. 근데 그 원천에는 결국에는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 근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제어하지 못하면, 한번 보세요. 연봉이 천만 원인 사람이 죽을 똥 살 똥에서 돈을 벌죠. 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근데 보세요. 연봉이 1억 된다고 돈 버는 게 멈출까요? 2억, 10억 되는 연봉이 10억인 사람이 아 이제 돈 그만 벌어야지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렇죠? 사실 우리가 생계로 쓰는 돈은 한 달에 한 2,300 됩니까? 그 정도면은 사실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요? 이런 심리죠. 나보다 쟤는 더 많이 버는데? 나보다 쟤는 연봉이 20억이야. 이렇게 자꾸만 누군가를 상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안 파는 물건이 있는데 그 뒤에다가 공 하나를 붙여놨더니 불티나게 팔렸더라 이거죠. 이게 경쟁 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추기는 이런 거거든요. 악용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간 심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철저히 경쟁적이에요. 근데 그 경쟁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것이 분출되는 거예요. 교만으로, 자만으로. 요즘에 그 우리나라 그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좀 강화됐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그 정치 지식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정책을 아무리 바꿔도 이게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좀 올라가야지 이 부동산 투기와 이런 것이 잡힌다 이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 내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집 한 채면 그만이지 왜 자꾸만 집을 더 많이 살려고 그러느냐 이거죠.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채, 두 채가 아니에요.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식이 그러니까 집이라는 건 내가 거주 목적 그 이외에는 없다라는 사고가 있어야지만 이 부동산 잡히는 것이지 그런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한들 그때뿐이라 이거죠. 저는 이런 부분을 이해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정확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가 그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경쟁이에요, 다. 근데 그 경쟁의 마음속에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끊임없이 나와 상대를 견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여러 각도로 이게 적용이 돼요. 이 죄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차원이 하나의 현상으로만 보이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요. 또 하나 이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이 교만은요. 이 자존감이라는 이 개념과 상당히 혼돈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내용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자존감.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고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존감은 좀 긍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는 표현이고 이 자존심은 좀 부정적인 표현인데 이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잘 이해하여 좀 자신감을 갖자라는 측면에서 사용되는 표현이고 자존심은 상대와 나를 자꾸만 비교해서 이렇게 자꾸만 상대방을 이기려는 그런 좀 욕망 내지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과연 이거는 사전적인 표현이고 자존감과 자존심을 어떻게 구분 지을 건데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말 그대로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블루인 것처럼 이거는 언제나 이 어떤 게 자존감이고 어떤 게 자존심인데요. 구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뜻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기독교의 문제가 성도들로 하여금 자존감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많은 식의 가르침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주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이라든가 잘되는 나라든가 예전에 또 그런 유명한 책이 있었죠. 야베스의 기도. 이런 책들은 다 적극적 사고방식, 즉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차원에 쓴 책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자칫 어떤 현상으로 벌어지냐면 우리의 본성에 있는 그 교만함, 그 자기 사랑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높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목사가 앉아 있고 성도가 앉아 있는 그런 식의 이상야릇한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준다는 차원에서 혼을 안 내고 그리고 어떤 차원에서 자꾸만 이렇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준다고 해서 막 긍정적으로만 막 키우면은 애가 개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존감과 인간 마음속에 있는 그 자기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도 그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 부모가 가졌어야 돼, 부모가. 주일학교 교사들이 할 수 없어요. 부모가 그걸 제어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알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애가 태어나서 처음 하는 말이 뭐예요? 내 거, 내 거.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셋째가 그거 하고 있어요, 요즘에. 집 거 없어지면 우는 거예요, 이제. 아, 슬슬 죄의 본성에 드러나는구나. 제가 그걸 느낍니다. 애를 보면서. 어떻게 제어시키지? 그러니까 제가 막 혼을 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자존감과 교만이라는 거를 정말 제대로 잘 구분할 수 있느냐? 그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예전에 어떤 TV에서
유튜브죠. 유튜브에서 요즘에 그 EBS인가? 요즘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가 있어요. 옛날 그 아이들이 아니라 부부. 부부 달라졌어요가 있어요. EBS에서 하는 거. 근데 뭐 정말 개판이에요. 막 싸우고 막 별짓 다 해요. 근데 상담을 받아요. 근데 그 상담하시는 그 심리 상담가께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참지 마시고 이해하세요. 이해해 보세요. 그러니까 서로가 상담하면서 아 제가 좀 참아야죠. 그러면 no. 참는다는 말은 부부 사이에 쓰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신다는 말을 쓰세요. 와, 되게 멋지잖아요. 그죠? 이해하셔요. 이해. 그리고 자꾸만 당신 자신이 너무나 존귀한 사람임을 자꾸만 기억하세요. 자존감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면 아주 그 은혜를 받나 봐요. 그 상담, 내담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복이 돼요. 저는 사실 저도 이 심리학 상담을 좀 배웠기 때문에 제가 어떤 기법인지 알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이 소위 성화교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라 이거죠. 왜냐하면 결국에 자존감을 세워놨다면 그 이후에는 뭔데요? 그러니까 so what? 그 다음에 운단, 그 다음에 뭐냐는 거예요. 이게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핵심적인 처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제.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거에 걸맞은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게 노블레스 오블리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관계를 갖자는 거예요. 나는 고상한 존재야. 근데 저 왼수를 만나서 어떡하겠어. 그냥 부족한 중생 살리는 셈 치고 내가 그냥 봐줘야지.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극대화시키고 자존감을 세워서 저 부족한 인간 내가 구원하자라는 측면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해결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존감과 교만이 헷갈려요. 또 그렇게 지금 이 21세기 사회적 풍토가 돼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가르침이나 강연이나 설교는 다 싫어하고 나를 막 추켜세워주는 그런 것에 우리는 혹하죠. 이게 다 기독교 가르침과 결부돼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근본적인 처방이 없이 그냥 자존감으로서 이 모든 것들 해결하려고 하는 이 문제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이 교만을 뿌리 뽑기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조차도요. 결국에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어떤 상대로밖에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상 속에 하나님을 그려놓고 내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한번 꿇고 밖에 나가서는 왕노릇 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저를 포함하여 이런 식의 오해와 이런 식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신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언제나 자기를 극대화하려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it. 를 믿음이라는 것과 결부시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긍정적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자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따끔하게 이렇게 꾸중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한번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결국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교만함을 근거하여 믿고 섬길 수도 있다는 사실인 거죠. 대단히 무섭고 치명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없는, 자기 부정이 없는 신앙생활은 이렇듯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는 그냥 하나의 형용사고로 붙은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시켜서 교회의 튼튼한 일꾼으로 섬길 수 있죠. 교회에서 잘나가는 성도들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성도를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신자들. 저는 목사니까 목사를 비판한다면 오늘날의 한국 교회 목사들이 다 여기에 빠져있는 거죠.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 내 교회, 내 아들 사회에게 물려줘야 돼. 성도들은 쥐죽은 듯 그냥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한, 결국에는. 내 안에 이런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은혜로 다 모든 것들을 하는 거죠. 언제나 내 자신의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본성이 어떻게 표출될지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하지만 그것이 결코 자존감을 세우는 쪽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를 간과하면 자신감과 교만을 혼돈해요. 그러면 혼돈하면 이제 그때부터 결국에는 교만한 신자가 되는 거죠. 교만한 목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좀 실질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과연 나는 과연 교만한 자인가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제가 그 시금석이 되는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과연 교만한 자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의 말씀이에요. 자, 10절로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억하심정으로 욕을 하거나 비판을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과연 나를 근거하고 있느냐 없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어렵기 때문에 이 말을 좀 새롭게 우리식으로 좀 각색을 하면 이런 표현인 것이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혹 개무시하거나 아랫사람 대하듯 참견하거나 갑질의 행사를 보일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는가? 만약 기분이 나쁘다면 우리 마음에 자기 사랑의 교만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안하지만. 그게 물론 이렇게 온전한 교만함으로 꽃을 피우진 않았지만 기분이 나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내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근거, 교만함의 그 기초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상황에 됐을 때 기분 나쁘죠. 우리는 다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성이 이제 내가 지금 갑질을 당하고 개무시 당한다고 해서 그거를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이해하지 못한 채 지금 참는다? 나중에 내가 그 자리에 가면요. 똑같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형편과 상황이 안 돼서 참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나도 갑질 행사를 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개무시하고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죄된 속성이라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저는 해군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해군은 전통적으로 기수치기라는 게 있어요. 기수빠따라는. 이게 뭐냐면, 해군은요, 육군과는 달리 매달 한 기수씩 뽑아요. 그러니까 1기부터, 뭐 지금은 몇 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 10년 전이니까 제가 397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 500기가 됐겠죠? 넘었을래나? 하여튼 이게 쭉 있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그 기수대로 그게 철저해요, 그게. 그 군기가. 근데 그 기수빠따라는 게 뭐냐면, 최고 고참이 자정쯤에 집합을 시켜요, 뒷산으로. 뭐, 배를 타면 어떤 갑판장으로 이렇게 집합을 시키면, 그 최고 고참 밑으로 이 서열대로, 기수도 쭉 서요. 그러면 그 최고 고참이 한마디 하는 거죠. 니들 요즘에 기아 빠졌더라? 왜 휴지가 있는데 줍지도 않고, 이게 늘 뛰지도 않고 걷고 다니고, 이등병. 그렇게, 그러니까 최고 고참은 때리진 않아요. 욕만 바가지로 하고 분위기만 잡아요. 그리고 빠져요. 내려가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죠. 그 다음부터 그 다음 기수가 이제 빠따를 들고 때려요. 한 대씩. 근데 내려오면서 한 대씩 추가돼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끝에 남는 이등병, 말단 이등병은 거의 한 뭐 횟수로는 200대 이상 맞는 거죠. 아, 뒤지는 거죠. 아니, 정말 그래서 이 기수 빠따가 무서워요. 그래서 이등병끼리 모여서 그래요. 끝나고 나서, 야, 우리는 이 짓 하지 말자. 우리가 선인 되면 없애자. 뭐냐 이게. 울면서 서로 다짐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병장 되면 똑같이 그 짓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부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며느리 시어머니. 근데 그 며느리가 그 고부 갈등하면서 막 고난 당할 때, 나도 아들 낳고 내가 며느리 생기면 안 할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똑같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받았던 그거를 본전을 그대로 상대방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그런 게 있다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그 본성, 나를 근거하는 그 본성.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지금은 형편이 이렇고 지금은 이러니까 참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우리의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본성이 이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자기 부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가지치기를 하게 하지 않아요.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요. 그 근본적인 내용으로 접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사탄이요. 우리를 어떻게 공략하냐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심, 뭐 거룩, 사랑, 헌신, 노력, 거룩함, 성결함, 이런 것들은 눈감아 줍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이런 잔가지들은 그냥 놔둬요. 왜? 이게 근거니까. 이게 근거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목회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공부할 수 있고 사업할 수 있어. 이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를 위해서 사탄은 양보해요. 우리에게. 그 나무의 큰 줄기에 금을 가게 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나뭇잎이 번창하고 꽃이 피는 것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자기를 늘 부정하는, 내 안에 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 근거를 뿌리 뽑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거의 잊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를 잊어버리는, 나를 근거하는 것들을 뿌리 뽑는 근거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이 부분을 외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근거하는 어떤 욕심, 욕망, 자기사랑이 혹 일어날걸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를 스스로에게 외치시고 그 외침을 통해 살기 위해 노력을 하신 거예요. 또 다른 말씀이 이렇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신자예요. 근데 그건 뭐라고 24절에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심중이 어땠을까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그렇게 신령한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자기 안에 자기를 근거한 이 죄의 뿌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직감한 거죠. 깨달은 거죠. 그냥 늘 외친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실제적인 방법론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처음에만 나는 죄인이에요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아, 이 죄인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천 속에서 부부간에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까? 남을 탓하기에 앞서서 자기를 직시하고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자존감을 세우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는 신자고 너는 믿음이 없어. 내가 용서해야지. 그런 식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가져서는 그때는 이길지 모르지만 점점 갈수록 교만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다시금 가야 되는 거죠. 이 산상설교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 이 곤고한 이 죄인을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나 내 안에 근거하는 것들 자꾸만 자극하는 이거를 죽을 때까지 끊지는 못할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죄가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이제 그런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성화의 노력은 이제 불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죄의 본성은 언제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순간 방심하는 순간 그 죄는 독버섯처럼 자라나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열심을 내고 헌금 많이 내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한다는 것으로 신자됨을 평가하시면 안 돼요. 언제나 나는 교만한 존재. 그러니까 이 죄를 죽인 자기를 부인한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면 나는 교만한 자다. 이거를 제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교만한 자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 이거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제 그 안에서 각자의 형편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훈련이 없이 믿는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입니다. 이런 따름 없이 주님 믿는다?
그게 가짜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안전해요. 여러분들이나 저의 입장에서.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인간 행위로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영적 의사로서 말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자고하지 마세요. 나의 실제적인 삶 속에 열매가 없다. 그 열매가 뭐예요? 교회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로 드러나셔야 돼요. 그 드러남이 알지 못하죠. 주위 사람.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알 거예요. 내가 과연 나를 부인하고 있는지, 나를 사랑하는 이 본성의 근거를 늘 제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는 아실 겁니다. 모르신다면 그건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스도 영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나의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나는 정말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고 아는 신자일수록 역설적이게도 더 성장한 신자인 거예요. 자랑하는 신자, 교만한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도 자랑하면 안 되고 뭔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여러분들 자신을 나는 과연 나를 부인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근거를 늘 자극하고 있는가? 제가 짧지만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드렸어요. 언제나 외치시라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묶여 죽은 자다. 난 죽었어. 나는 죽었어. 나는 죽은 사람인데 왜 이게 근거하고 있지? 이거를 끊임없이 자꾸만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내셔야 돼요. 외치셔야 돼, 스스로에게. 외치셔야 돼요. 자꾸 머릿속에 상기시키시고 마음속에 되새기셔야 돼요. 그럴 때 좀 적지만, 좀 더딜지 모르지만 조금씩 조금씩 아 나를 사랑하는 근거가 뭔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조금씩 느끼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만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가신 바 모든 것 다 받으시고 마음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